입니다. 오늘은 풍란을 제가 요 풍란을 특이한 재료로 분갈이를 할까 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던 것도 있고요. 지금 풍란이 이렇게 꽃대가 예쁘게 맺어 나오고 있죠. 소엽 풍란은 지금 아직 요 풍란이 너도 풍란 얘들이 꽃이 다 피고 나면 얘들이 꽃대가 올라와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애예요. 근데 소엽 풍란이고 풍란이 지금 전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특이하게 재료를 사용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물은 요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를 한번 심어 볼게요. 얘를 지금 일회용 커피 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요 구멍을 안 뚫고 물 수경재배를 거의 좋아합니다. 수경재배로 물을 조금만 넣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용기에다가 요 있죠? 요 일회용 도시락 스티로폴이에요. 얘들이에요. 얘들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 바닥에 약 조금 넣고 바닥에 조금만 넣고 얘를 심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 살짝 쿵 이렇게 쥐고 잡고 얘들 넣어요. 수태에 심듯이 똑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수태에 하는 것처럼 뿌리가 그냥 살짝 심어지면 돼요. 풍란 얘들이 꽃이 피면 향이 너무 좋죠. 은은한 향이 너무 좋은데 몇 개 키우면 진짜 이뻐요. 얘들이 지금 스티로폴을 이렇게 심으니까 좀 이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이걸로 많이 심어져서 키워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요. 뿌리가 스티로폴이 뿌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지금 손을 잡고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이쪽에 그 이렇게 넣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를 너무 꽉 안 채우고 살짝 넣어요. 그냥 살짝 쿵 걸쳐지듯이 이렇게 가볍잖아요. 얘들이 스티로폴이 가볍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흰색을 너무 많이 넣나? 제가 이 검정색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검정도 위에 조금 넣을까 해요. 이렇게 검정으로 전체 심은 애들도 있는데 집에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위에만 검정으로 해보겠습니다. 검정 도시락은 얘예요. 검정 도시락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 겨울에도 뿌리를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또 물을 너무 잠기게 안하고 뿌리 끝만 물을 살짝 잠겨 놓으니까 잘 자라요. 너무 따뜻하게 뿌리가 얼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뿌리가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뿌리가 조금 보이죠?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그냥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꽉꽉 안 누르고 그래서 살짝 올라오게끔 예쁘게 그냥 본인이 봐서 심는 사람이 예쁘면 됩니다. 뭐 그리고 꽃 잘 피우고
이렇게 해서 그 천년 영양제를 제가 한 번씩 물을 만들어서 주기는 하는데 제가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심어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물이 들었어요. 물이 키워두고 있어서 물이 들었는데 여기 뿌리가 보이시죠? 뿌리가 여기 보이시면 조금 뿌리 끝만 물이 적셔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반 그늘이나 베란다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물을 밑에 봐서 뿌리가 잠기는지 보고 얘들 뿌리가 따뜻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수태에 많이 심는데 수태에 심어도 됩니다. 수태에 심어도 되고 또 요렇게 심어 보기도 하고 수태는 또 물을 너무 많이 머금죠. 얘들 풍나는 뿌리가 조금 마른 건조한 상태도 좋아해요. 그래서 뿌리 맨 길게 된 쪽만 물을 살짝 잠기게 여기 뿌리가 요 정도 내려왔어요. 물이 요 정도예요. 물이 요 정도 지금 보이시나? 저만 보이시나? 보이나? 이렇게 해서 뿌리가 살짝 잠기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심어진 것 같아요. 풍란을 여러분도 지금 요런 모종이 많은데 요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반 그늘에서 요렇게 키우시면 뿌리가 따뜻하고 또 곰팡이도 안 생기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 스티로폴로 일회용 컵에 스티로폴로 구멍 없이 물을 요렇게 해서 물이 적게 담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마를 때까지 거의 마를 때까지 물을 안 주고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요 정도 밑에 바닥에 있으면 물을 한번 조금 부어주고 그러면 물을 굳이 많이 안 갈아도 괜찮아요. 얘네들이 원래 뿌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자라잖아요. 바깥으로 건조하게 원래 뿌리가 밖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요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오늘은 특이한 소재로 분갈이를 했습니다. 하나 키워보니까 잘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